김명수의 인사원칙.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최근 단행한 법관 인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 대법원장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앞선 논란과 일치합니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의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루라도 있기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바로 사퇴하십시오. 옳소! 여기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전파드린 인사하고 앞장서서 정치권과 내통해서 탄핵 거리하고 이런 대법원장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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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을 겁니까? 전직 변호사협회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리고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라고 성명을 냈고요. 법대 교수 2천여 명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전국 139개 법대 교수 강사 2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로스쿨은 제외고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 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강력한 사퇴 촉구에 성명을 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검사 때도 지금 변호사 때도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법대 교수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각계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로선 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이 한 말 중에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그 말 자체가 본인 얼마나 뼈아프게 듣겠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달하는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어떠한 자질이나 자세에 있어서는 함량 미달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표 내고 싶어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표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체적인 어떠한 일관의 흐름, 평가는 대법원장이 완전히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의 굉장히 치욕이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정도 선까지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전 같으면 대법원장 벌써 사퇴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건 사퇴가 맞다.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저분은 일단 뭐 굉장히 본인 사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저는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도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어서도 정치권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판사들이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잘못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랄지 자존심이랄지 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멘탈이 엄청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